알았어요. 양정팔이야라. 지가요 요번에 음반을 냈어라. 순정 부르스라고 한번이 들어봄서요. 이 끝나게 여러분과 놀아볼 할게요. 허리춤은 그냥 꽉 졸라매고 준비 오쇼. 자 그러면 에브리바디 렛츠고. 하얀 구두에 빨간 양말이 어리지 않아도 좋아. 영숙실이란 뜨거운 가슴 변할 수는 없을 거란게. 지방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쪽강 가고 해야 쓰겄어. 새벽부터 너를 찾아 달려갈 거야. 밤이 되면 꿈속이라도 만나볼란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요렇게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떠세요? 빨간 양말 이 정파리 순정 브러스 이 참사나 양정파리 뜨거운 사랑의 돋보이지라. 그지요? 근데 용숙씨는 못담시 정파리 사랑을 그렇게 몰라준다요. 참말로 영숙씨 왜 그랬어요? 참말로 하얀 샷을 빨간 넥타이 어리지 않아도 좋아. 사나이 정년 일편단심에 이 목숨을 걸어볼라요. 생각해도 끝나게 기분 좋은 뒤 꼬라지 좀 내지 말란께. 영숙씨 아니야? 오메오메 남들은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언제 저렇게 춤을 배웠다요. 오메 저 허리 돌리는 것 좀 가보소. 사나이 그냥 양정팔이 눈깔 튀어나오구요. 아 딱 겁나게 잘 추구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무비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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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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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로 불타오르는 영숙씨 정팔이랑 같이 쌈바춤 안 출라요? 전 그것이 아니라면 어찌기 쌈바비라도 함께 안 할라요?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젖은 머릿결 젖은 눈동자 내 마음 사로잡는 밤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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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로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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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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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로 불타오르는 영원한 사랑. 영숙씨 나를요 사정없이 또 이 매정하게 잡을라요. 그러면 안 되지라. 찰나면 축구공이라 그냥 시원하게 잡쇼. 차차차 어차피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걱정이란 건 뻔히 잊어버리고 당기 증발이랑 찬찬자 찬찬자 안 흘러요. 어차피 돌아서간 사람이라면 다시는 생각 말아 눈물을 거두라. 내일은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목구멍에 쏟아보면 그냥 시상실은 다 잊었는디. 그러면 영숙씨, 영숙씨가 따라주는 그 막걸리 한 잔 받아볼까라. 그래라 건배 찬찬찬. 자 이제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처럼 뛰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슬슬이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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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건배 형들하고 술값이야. 술값은 차한잔 계산한 단계로 이 영숙씨가 내준다고 했단께 참말이오. 그란께 이 다같이 건배.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그놈을 찾아 여기 왔나 밤깊은 카페 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면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그 말, 슬슬이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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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영숙씨랑 정파리 사랑하냐. 참말로 나비인갑술. 왜 그러냐면 영숙씨는 정파리한테 나비처럼 와갖고 맨날 신수수 매들고 한 가부요. 마을 달인이구라.
참지 못할 그리움을
그러고 앵글 같은 입술. 지 평생 소원은요, 영숙 씨 손모가지에 톡 하고 터져보는 것이 꿈이랄게요. 참말이여라. 영숙씨같이 동근 달 어디 어디 떴을까 정파리 배급박 위에 떴지. 어미 거시기 뭔 전주갈 때 길다냐. 어미 그만 노래해야 된디.